있는데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를 보고 아 아니구나 진짜 돈을 조금 받았어요.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부터 하고 싶었던 시즌잡이 두 개 있는데 블루베리랑 체리예요. 그게 좀 그러니까 가벼워가지고 좀 따기가 쉽다 그러고 돈이 빠르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가지고 좀 많이 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캐피커가 금방 될 줄 알았고 단기간에 벌어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오만이었죠. 먼저 어떻게 지원을 했냐면 블루베리 패킹잡을 찾으면 곰의 블루베리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좀 큰 데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페이스북 그룹에 추가해놓고 있다가 2월 중순에 들어가 보니까 그 블루베리 피킹잡에 그 지원이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바로 이거 첫 번째 잡으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서류를 들고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가지고 지원을 했어야 됐어요. 제가 그때 혹시 몰라가지고 키 팩하우스를 한번 이제 지원을 해보려고 타우런가 있었거든요. 근데 타우런가에서 헤이스팅스까지 5시간이에요. 운전도 미숙할 때여가지고 하루 안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한 이틀을 잡고 내려가 보자. 근데 그 사이에 혹시 자리가 다 없어질까봐 3일 안에 그 헤이스팅스 거기에 도착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자리가 있을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그때까지는 진짜 널널하게 아마 자리가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IRD 그 증명서랑 뱅크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 여권 사본 이렇게 필요했고요. 이제 지원 포스트에 올려와 있는 주소로 이제 찾아가면 되는데 헤이스팅스에 있고요. 거기로 가면 이제 피커 어플리케이션 오피스가 있어요. 나 여기 피킹잡 지원하러 왔다 하면은 그 서류를 주거든요. 그거 이제 그냥 대충 그 별거 없어요. 이름 적고 막 이런 거 주소 적고 이런 거 작성하고 먼저 서류 내고 언제 인덕션이 있으니까 그때 몇 시까지 와라. 그게 지금 금요일에 가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오라고 했거든요. 바람이 엄청 불죠? 일상입니다. 아까는 비 오더니 지금 엄청 많이 하여간 인덕션을 하고 바로 피킹을 했어요. 그냥 따면 됩니다. 별게 없어요. 어떻게 블루베리 피킹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모자랑 목걸이 장화까지 아주 풀장착을 하고 갑니다. 네, 아이디카드. 남은 제육에다 밥 싸왔습니다. 짠! 맛있겠죠? 여기 나와서 여기 툰디 앉아서 그냥 먹으면 돼요. 최고 많이 했어.
세상에 장화 벗으니까 이것 봐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형형 색깔로 물든 양말. 근데 제 발도 이렇게 보라색이 예쁩니다. 블루베리 피킹을 할 때 작은 네모난 통이 있고 또 동그란 좀 큰 버킷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거기에다 블루베리를 담으면 되는데 저는 한 번에 빨리 많이 하는 게 좋아가지고 큰 버킷을 선택해서 했었고요. 팔레트에 작은 통은 4번. 버킷은 2번 채워서 담아야 돼요. 이 속도로 이렇게 따면 보통 15분에 한 팔레트가 차더라고요. 한 팔레트가 한 4, 5kg 되는 것 같았어요. 좀 까득까득 하면 5kg 되고 아니면 4kg 조금 넘고. 헤어가 탑피커가 되겠다는 꿈은 저 멀리 떠난 지 오래였어요. 진짜 블루베리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호로록 호로록 이렇게 따가지고 금방금방 이제 많이 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는 딱 그 블루베리 피킹 시작할 때였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블루베리가 그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비기너여서 그런 롤을 줬을 수도 있고. 지금 새 롤을 받았는데 제 거 진짜 텅텅 비었고 이거는 블루베리 천국. 제 거는 왜 이럴까요? 이 파리밖에 없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파리가 많아서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야 되다 보니까 금방 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못 땄어요. 인도어 그 시애니에서 했을 때가 좀 주렁주렁 달려있어서 그때가 이제 15분당 한 팔레트를 했습니다. 이제 한 시간에 한 7.5kg 정도 딴 셈이 되더라고요. 실외든 실내는 되게 복불복인 게 실내에서도 블루베리가 진짜 없는 경우가 있었고 실외에서도 그나마 조금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실내가 훨씬 빨리 딸 수는 있었지만 피킹 레이트가 있어가지고 조금 주거든요. 키로당 돈을 어쨌든 또이또이더라고요. 손이 빠르다고 자부해 왔는데 잘 못 따는 거를 보고 아 아니구나 막 깨달았어요. 이게 로우 배정받는 게 진짜 중요한데 진짜 어느 로우는 진짜 많이 달려있고 어느 로우는 진짜 조금 달려있고 이래가지고 철저히 운에 따르거든요. 진짜 운이 나쁘면 한 번은 그 실외에서 어느 로우를 배정받았는데 이미 누가 싹 다 따가는 듯한 그 로우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도 너무 빨리 나가면 그럴까봐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거라도 따가지고 나갔는데 한 시간에 진짜 1kg도 못 땄어요. 근데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진짜 로우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빠르게 따고 나와서 다른 로우 배정받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조금 따갔을 때 그 무게 재주는 슈퍼바이저한테 와 진짜 내 로우 진짜 블루베리가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슈퍼바이저가 아 너가 딴 것만 봐도 그래 보인다 그러면서 약간 위로해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이 흘러가요. 계속 하다 보면 좀 지루하겠죠. 근데 뭐 모든 일이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은 또 어떻게 되냐면요. 매일 오후 한 6시? 페이스북에 포스트 해줘요. 언제 이게 게이트가 오픈되고 언제 마감 시간이 언제인지 아니면 이게 게이트가 언제 닫히는지. 보통 해뜰 때쯤에 게이트가 열린다고 하고 처음에 여름이었으니까 그때는 6시 반이었는데 한 3월 거의 4월 되는 시점에서는 7시 반 이쯤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사이에 게이트 열린 시간에 아무 때나 가면 돼요. 완전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요. 그냥 그 게이트 열린 시간 내에 아무 데나 들어가서 아무 데나 나와도 돼요. 오늘은 좀 진짜 일을 하기 싫다 그러면 한두 시간 하고 나와도 되고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났거든요. 항상 맨날 6시 반에 가야지 해놓고선 일어나지 못해서 10시부터 마감 시간 찍거나 아니면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제 한 4시까지 하거나 그래서 일을 하루에 한 4시간에서 10시간 사이로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요. 완전 자유예요. 컨디션 보면은 마감 시간까지 하고 아니면 말고 그게 진짜 한 가지 큰 장점이에요. 전 주말에는 또 서핑을 해야 되니까 주말에는 가지 않았고요. 일주일에 한 4번을 일했고 그것마저 이제 막 4시간 일할 때 있고 조금 일할 때 있으니까 진짜 돈을 조금 받았어요. 진짜 얼마 못 벌었습니다. 이거 딱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식비에
해결, 준비 해결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벌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게 매주 블루베리 그 피킹 급여가 달라요. 시내냐 시외냐 또 다르지만 블루베리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느 날은 그냥 시내로 가고 어느 날은 시외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택은 할 수 없어요. 시내가 훨씬 낮은 급여를 주고 있고요. 시내는 제가 했을 때는 키로당 $2.7 준다고 했고 시외는 많으면 4.5? 적으면 3.8 정도 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보통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종류도 막 되게 다양한데 그것도 노를 배정해주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해서 딸 수는 없었어요. 진짜 비싼 종류의 블루베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게 최저 키로수가 있는데 이거에 못 맞추면은 최저 키로수를 곱해서 주더라고요. 그게 보통 약간 최저 시급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최저 시급을 받았다는 이야기. 최저 키로수가 보통 4점 후반에서 5점 초반이었거든요. 실외에서는 1시간에 5키로를 못 땄고 실내에서는 땄어도 이게 어쨌건 급여가 1.5배 차이 나니까 결국에는 최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최저를 겨우 받았어요. 이게 2주간의 제 페이슬립인데 1주마다 한 번씩 2급으로 줘가지고 딱 2개 받았습니다. 2주하고 때려쳤기 때문에 딱 최저만큼 받았죠. 그리고 블루베리를 따먹어도 되는가? 저는 이게 제가 피킹하고 싶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하면서 약간 싱싱한 애들을 고지고대로 제 입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눈치가 많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따다가 진짜 맛있어 보이는 한 알이 있다. 그럼 그걸 입에다가 몰래 쏙 넣고 그랬었어요. 많이 따먹어봤자 그 블루베리 진짜 조그마잖아요. 손톱만 하잖아요. 그거를 한 10개? 진짜 한 주먹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집 갈 때 주머니에 한 주먹 넣어서 가가지고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많이 따먹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가 좀 덜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아침에 갔을 때 배고플 때는 한 주먹 그냥 왕창 따다가 입에다가 다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어느 한 사람은 그 완전 통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가득 담아가더라고요. 통도 그냥 작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요만한 거 거의 2리터짜리 통? 2리터는 오바다 1리터짜리 통? 그래가지고 저도 좀 작은 통 가져와가지고 그럼 담아오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 들키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다들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원래 조금씩 먹었다는 사실. 리본은 무엇인가? 저 리본은 아직도 잘 몰라요. 사실 2주밖에 일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 확실한 건 비기너들은 빨간색이라는 거 처음 사람들은 다 빨간 리본이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다른 주위 같이 따면서 얘기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나 며칠 안 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리본이 종류가 한 5가지가 됐단 말이에요. 흰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다른 리본은 무엇일까? 어떻게 저게 바뀌었을까? 그냥 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 한 1주 반 후에 이제 거의 그만두기 직전에 실외에서 진짜 블루베리가 없었는데 한번 좀 네 팔레트를 해서 가져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파란 리본을 주는 거예요. 그 네 팔레트가 약간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파란 리본이 진짜 안 좋은 건가 아니면 이게 좀 업그레이드 된 리본인 건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파란 리본을 달고 이제 로우를 들어가서 블루베리를 따고 있는데 처음 본 이제 솔로몬 친구가 몇 달을 한 솔로몬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저를 보고 제 아이디에 붙은 그 파란색 리본을 보고 너 파란 리본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 나 이거 방금 이거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갑자기 처음 본 나의 그 파란 리본을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게 진짜 좋거나 진짜 나쁘거나 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란 리본으로 바뀌고 나서 하루를 일했는데 파란 리본이 진짜 좋은 거라면 좋은 롤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리본은 아닌가 싶은 게 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덩그리고 거기에 블루베리가 하나하나에 진짜 조금씩 숨어있고 심지어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안 좋은 리본인 거구나 이게 어떻게 좀 막 찍힌 거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페이스북에 나중에 포스트 올라온 거 보니까 보통 모든 리본 와도 된다 해도 된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팬 포스트가 약간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때 블루 리본만 와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블루 리본만 불렀다는 것은? 또 이게 잘다는 그룹인 건가 싶더라고요. 아직도 진실은 알 수 없어요. 저는 2주만 일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리본은 뭔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아는 사람은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니까. 제가 이렇게 꾸린 블루베리 피킹 잡을 왜 그만뒀냐 하면은 일단 저는 여기서 가장 즐길 수 있는 저의 취미가 서핑이거든요. 그래서 헤이스팅스나 그 네이피어 쪽도 다 서핑하는 스팟이 있어가지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아, 다 제 승에 차지 않더라고요. 뭔가 저는 아직 초보여가지고 파도가 진짜 길이 잘 나고 정말 제때 잘 깨지고 사람도 없고 서핑하러 가는 그 길이 좀 좋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 딱 그렇게 마음에 드는 서핑 스팟을 찾지 못했어요. 진짜 여러 군데 갔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서핑 스팟 진짜 안 좋았다 이게 정말 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쨌건 진짜 빨리 따가지고 탑피커가 돼서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손이 빠르지 않았다거나 어쨌건 롤을 좋은 걸 받지 못했다거나 뭐 여러 이유 등으로 제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는 거, 겨우 최저를 벌었다는 거. 블루베리 피킹 지원하기 전에 또 키위 피킹을 하나 지원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또 확정이 돼가지고 돈을 좀 더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는 능력제 아니고 시급으로 27달러 준다고 했었고 캠프사이트도 제공해 준다 그랬고 그리고 그게 기스본에 있어서 서핑 스팟이 진짜 좋은 데가 많고 그래가지고 블루베리를 2주 만에 그만두고 키위 피킹이 3월 초에 시작된다 그래서 기스본으로 넘어가서 키위 피킹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후회를 했지만 키위 피킹 에 대해서는 한번 풀어볼게요. 정말 네, 할 말이 많아요. 아 그리고 헤이스팅스에서 좀 무서운 일도 막 겪었어가지고 그 프리 캠프 사이트를 계속 돌아다녀야 했는데 3일이 최대거든요. 한 달에 머물 수 있는 진짜 한적한 데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좀 무서운 사람이 계속 속옷을 막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차문도 두드리고 이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지역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블루베리 피킹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결론, 블루베리 피킹 지루하지만 진짜 꿀이긴 꿀이다. 많이 따면 딸수록 많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이 딸 수 있다면 진짜 꿀인 직업인 것 같아요. 이게 어렵지 않고 무겁지도 않고 블루베리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홀로한테 진짜 좋은 직업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빨리 딸 자신이 없거나 그렇다면은 이제 돈은 많이 못 벌겠죠? 그냥 최저만 받을 거예요. 운이 좋고 손이 빠르다면 진짜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꿀! 거기에 완전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그게 정말 큰 장점이죠. 서핑 포인트 진짜 좋거든요.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어쨌건 저는 서핑 포인트만 좋았더라면 아마 블루베리를 더 오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어가지고 돈은 뭐 최저 받아도 그래도 진짜 힘들지 않게 일을 하면서 어쨌건 최저 시급이 한 23, 22 막 이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18,000원 막 이러잖아요. 꽤 벌 수 있으니까 저는 돈을 모으고자 하는 것보다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됐었거든요. 또 갈수록 블루베리들이 좀 많이 익어가고 로우에 익은 블루베리들이 많았을 거고 또 손에 더 익어가지고 더 빨리 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키위 피킹 네. 하여간 이 블루베리 피킹 잡에 대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키위 피킹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안녕.